오늘은 7월입니다. 6월 월간 양말부부도 올려야 되는데 이건 7월 거. 뭐 올릴지 올릴 게 있나? 올릴 게 없는데 또 하다 보면 맞지. 까먹고 있었던 것들이 나온다. 입술 충전, 생기 충전. 여기는 남한산성입니다. 남한산성 또 왔어요. 카페가 아닌데 카페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아? 가까이 가보야 될 것 같아요. 신상 카페인데 너무 예쁘죠? 카페 오르나는 곳입니다. 약간 한옥 형태의 카페예요. 마들렌 하나랑 스콘 하나 샀어. 잘했어. 오르 라떼를 시켰어 나. 오르 라떼. 가져 보여줘. 먼저 가 있어요. 가 있어? 시다. 가쁜 복숭아.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거의 저희 100% 야외 촬영인데 실내에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5를 샀습니다. 사실 뭐 별건 아닌데 사실 뭐 언박싱 이런 건 아니고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산 물건들이랑 액세서리를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하나 둘 셋. 짜잔. 네, 저희는 이렇게 액세서리랑 아이패드를 구매를 했어요. 저는 스페이스 그레이랑 양띠 여자는 골드를 주문을 했는데 저는 골드가 가장 촌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그가 최고로 별로예요. 네, 일단, 보세요, 한번 보세요. 네, 아이패드 미니 2개, 아이 펜슬 2개, 1세대 2개를 주문을 했고요. 이거는 좀비 베리어라는 건데 필름이에요. 액정에 붙이는 필름인데 이게 펜으로 썼을 때 사각사각 종이 질감을 주는. 각자 파우치랑 케이스를 하나씩 구매를 했어요. 저는 파우치. 예쁘다. 저는 케이스인데 이것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양띠 여자가 주로 쓰게 될 키보드예요. 무선 전용 키보드예요. 구매를 했는데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특이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직접 사용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일단은 까볼게요. 일단은 저는 스페이스 그레이. 저는 골드, 로즈 골드예요. 네. 확실히 스페이스 그레이가 훨씬 예쁘죠? 확실히 예쁘죠.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일반적인 그냥 이런 커버 케이스를 샀고요. 안쪽에는 펜슬을 끼워넣는 홀더까지 있는 케이스예요. 짜잔. 짜잔. 저는 케이스를 핸드폰으로 그 끼우는 거를 싫어해요.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케이스를 안 낀다. 반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파우치를 샀습니다. 이거는 프롬다일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이게 조금 이거보다는 커요. 키보드도 넣을 거라서. 그리고 이거 펜도 여기에 꽂는 데가 있어요. 좀 센스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확대해서 찍어드릴게요. 네,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키보드를 함께 샀는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펴집니다요. 이렇게 펴지는데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들어간가? 이거 충분히 들어가네요.